미국 남부에서는 초강력 태풍 때문에 사망자가 3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차가 물속에 잠기니까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구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며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승합차 한 대가 물에 잠겨 있고 사람들이 물속에서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듭니다.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쓴 채 인간띠를 연결해 물속에 갇힌 운전자를 극적으로 구해낸 겁니다. 물의 도시가 돼버린 휴스턴에서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t was very scary. This is a neighborhood that we walk with our children, we ride bikes, to go through that area on a boat and have it kind of wobbling with the children very scared. 식료품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서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It's just get out here to get in line and before I knew it the line had already stacked up. By 8:30, I had been in line an hour like before I even made it in the store. 사망자 숫자는 35명으로 늘었고 주택과 건물 10만 채가 물에 잠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휴스턴에 내린 비의 양은 1315mm로 미국에서 역대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약탈 행위도 늘면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It is dangerous to be on the roads late at night. And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some people who might be inclined to take advantage of this situation. 텍사스에 머물던 허리케인 하비가 바로 옆 루이지애나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 또 다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